네, 맞습니다. 모토GP 전설 아고스티니가 직접 몰고 갑니다. 2019년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저희가 런치한 프로그램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네, 맞습니다. 저 뒤에 랜디 맨몰라 뒤에 제가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터사이클을 타고 저렇게 힐클라임 코스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랜디 맨몰라가 여기를 제가 뒤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부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심장 진짜 멎을 뻔한 거는 저를 뒤에다 태우고선도 그렇게 잭나이프를 했었을 때입니다. 정말 아찔했었죠. 참고로 그 랜디 맨몰라는 1985년도에 불가능한 세이브를 해서 맨몰라 세이브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굿우드에서는 케이시 스토너에게 저희 그 티셔츠를 전달할 기회도 있었고 전설 아고스티니를 만나서 사진을 찍을 기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랜디 맨몰라와 굉장히 큰 친분을 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데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아니고 모터사이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를 이렇게 찍은 경우가 거의 없거나 이번이 처음이고요. 조금 이따가 언박싱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박싱도 제가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멀리서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와서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리고 제 지인들하고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언박싱 영상을. 지금부터 제가 언박싱을 할 것은 모터사이클 헬멧인데요. 옛날 그 모토GP 전설 중에 하나였었던 랜디 맨몰라가 저한테 보내준 선물입니다. 제가 랜디 맨몰라랑 우연치 않게 친분관계가 쌓여서 랜디가 저한테 보내줬는데 어떻게 보내주게 됐는지 일단 제 휴대폰부터 메시지가 오간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랜디 맨몰라한테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언제 왔냐면 작년 10월 16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헬멧을 무슨 사이즈를 쓰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제가 머리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수호미는 XL, AGB는 제가 갖고 있는 피스타는 XXL, 슈벌스는 XXL, HJC는 XL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양 사람 머리가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호미 HJC는 그럭저럭 잘 맞는데 그 다음에 옛날에 RI 퀀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잘 맞는 편인데 나머지는 옆에 항상 꽉 끼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럭저럭 놀리더니 나보고 RI 새 헬멧 하나 줄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 너무 좋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너 RI 혹시 못 쓰는지 알아?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옆에가 끼기 때문에 더블 엑스트라 라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다시 얘기를 한다더니 보니까는 랜디가 자기 그 헬멧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그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렇게 랜디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일단 저야 뭐 두카티니까 당연히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그러면 갖겠다.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시아 혹은 일본에서만 팔고 미국에서는 안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빨간 거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 사이즈를 알려달라 그래서 모자, 저 맞는 모자를 이렇게 줄자로 재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한 59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머리 모양을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머리 모양을 찍어서 이렇게 앞면, 그 다음에 옆면, 그 다음에 뒷면,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더니 랜디가 빵 터지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 쉐입이 서양 사람들은 앞뒤로 긴데 뭐 지금 이제 새로 신규 한국 사람들도 좀 앞뒤로 길죠. 근데 저처럼 연식이 된 사람들은 옆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정말 미안한데 이거 보니까 수박 생각이 난다고 멜론 생각이 난다고 저를 놀리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제 머리를 레이저로 떠가지고 RI에서
GP 라이더한테 하듯이 그 커스텀으로 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정말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었냐면 그게 작년 10월 언제냐, 여기 날짜가 있거든요. 작년 10월 19일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10월 16일이네요. 10월 16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럴 경우는 이렇게 이런 헤드 쉐이프가 서양에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헬멧을 우리가 헬멧을 대처를 하냐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투어링 할 때 잘 쓰는 이제 모듈러 헬멧 슈벌스 건데요. 이것도 더블 엑스트라 라지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앞뒤는 남는데 여기 보세요. 보이세요? 보면은 안쪽에 보이려나?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숟가락을 달궈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그 스타이로폼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넓이를 조금 더 늘리는 일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집에서 커스텀 작업을 하는 거죠. 비해죠, 비해.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해서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앞뒤는 좀 넓고 양옆으로는 좀 꽉 끼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아이고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스가 왔으니까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자,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RI 일본 RI에서 저희 집으로 왔고요. 오늘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까볼게요. 굉장히 꼼꼼하게 붙였네요. 이게 이제 위쪽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마몰라 레플리카라고 써 있습니다. 쉬고 자 그러면 박스를 뜯어볼게요. 자 뜯었더니 제일 먼저 설명서랑 스티커가 나오네요. 스티커가 이렇게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서네요. 이것도 인스트럭션이라고 써있네. 뭐 어쨌든 이것도 설명서. 뭐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설명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 두 개가 있고 설명서 두 개 그다음에 보호장도 자 그다음에 헬멧이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이쪽에 스트럭처럴 넷 컴포넌트라고 써 있고 이쪽은 RI 헬멧 레이싱 스페셜티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두둥. 와우! 보이시죠? 랜디. 우후. 자, RI 랜디 마몰라 레플리카입니다.
제가 고른 빨간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여기 랜디라고 써있죠. 랜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엑스트라 라지 뭐 이런 딱지가 붙어있는데 이건 이제 커스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딱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안을 보이세요? 이제 이 안이 이 안이 커스텀 제작이 된 헬멧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얼마나 편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끼고 끼고 자, 기대하세요. 자, 씁니다. 안 들어가. 머리 아파. 이쪽에 어떻게 이거 릴리스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하는 건가? 저 일단 썼는데요. 썼는데 머리 안이 너무 편해요. 와, 진짜 머리 안이 오, 아 세상에, 모토GP 선수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게 헬멧을 쓰고 다니는구나. 뭐 잠깐만요, 이거 벗을게요. 와, 너무 편하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옆에 완벽하게 맞네요. 진짜 노는 게 하나도 없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지? 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신세계인데?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너무나 나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머리가 그냥 폼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고, 왼쪽 오른쪽 아무데도 노는 데가 하나도 없고. 야, 좋네요. 좋습니다. Thank you, Randy. Thank you, Randy.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보내준 랜디 맘물러한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